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40가지 템세팅 울트앤 2%짜리를 연발하고요. 무기는 네크로 착감 25에 마력 43짜리 마력 6%. 나머지는 다 6%에 9%. 추업 좋은 거 하고 싶었는데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프는 996, 그리고 증폭작인 잉글레스 마력작을 했는데 마력 5밖에 안 올랐어. 70% 발랐는데 4개 발렸어. 그리고 모자는 9%, 다 100%작이에요. 3%짜리 12%도 됐고, 펜던트는 9에 마력 10. 착감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했으면은 벨트 착감 썼을 것 같은데 80짜리. 그렇구요. 나머지는 증폭 2작, 증폭작, 이건 뭐냐? 아, 마력작. 이거는 그냥 증폭도 아닌 것이 2작. 그렇죠. 다음에 그린벨트. 아, 자수정 귀걸이 증폭작, 그리고 핑크빔 모자 증폭작.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공격력 19, 마력 11에 힘 8, 덱 11, 인트 11, 럭 2 오른, 핑크빈 셔트에 5장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 들어간다면 더 좋게 되겠지? 아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개 마음에 듭니다. 오늘 만들었거든요. 019에 마력 11. 이거? 한 5억 넘게 든 것 같은데. 아, 사냥터 너무 맘에 들어. 저거 이렇게 맘에 드는 적 없었는데 굉장히 맘에 들더라. 사냥터 1부터 33까지인가 갇혀있어. 이게 뭐지? 무슨 퀘스트라고 그러더라? 아, 무슨 민트 있는데? 아, 스토리 퀘스트. 그렇지, 그렇지. 스토리 퀘스트. 에서 40. 40에서 60까지. 패스. 맨 뭐냐? 발굴 위, 발굴 위험 지역. 갱도 들어가고, 사막 들어가고, 관출 들어가고. 7까지 했나 여기서? 이렇게인가? 리프레 왼쪽 두번째 하프 루디브리엄 타나토스 140. 링크가 조금 있다보니 할만했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3시간 정도 걸렸고. 그 뭐지? 그 뭐냐? 그 뭡니까? 아, 맞아. 패치, 뭐야. 상승으로 인하여. 원래는 기본 스킬이 데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패치 이후에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데미지가 좀 나오니까 좀 빠른 것 같아. 원래 되게 약했거든요.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구슬 데미지로 펑펑 터뜨리고 그거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